합니다. 좋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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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이병 노경현. 자, 군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6개월 됐습니다. 아, 6개월 됐어요? 예. 아, 그럼 이제 군대에서 6개월 동안 밥을 먹었는데, 아, 밥 같은 게 입맛에 이제 많이 맞아요? 예, 맛있습니다. 아, 정말로? 예, 무조건 맛있습니다. 아, 제일 맛있게 먹는 반찬 뭐가 있어요? 감자탕입니다. 아, 감자탕? 예. 아, 그 군에 들어오기 전에도 감자탕을 사 먹었죠? 예, 사 먹었었습니다. 아, 그게 맛있어요? 아니면 부대에서 먹는 감자탕 더 맛있어요? 부대에서 해주는 감자탕이 더 맛있습니다! 밖에 있을 때는 이제 항상 2시에 자서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하다가 군대에 들어와서는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많이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점호할 때마다 넓은 바다 보게 되는데 바다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해요? 어머니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 어머니 생각? 예! 밖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시 여겼지만 군대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맛있어. 군부대가 해주는 밥이 맛있어. 부대밥이 더 맛있습니다! 어머니, 아들 경현입니다. 군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며 다음 달 휴가가 있어서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찜을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계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 예.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맛있어요. 부대에서 먹는 음식이 맛있어요. 부대에서 해주는 밥이 더 맛있습니다. 충성! 성병 김찬휘. 예. 취미가 하늘 보기. 하늘 보기. 예. 취미가 그냥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늘 보면서 구름이 지나가는 거나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런 게 있어서 하늘 보기가 취미인 것 같습니다. 아, 좌우명이 뭐예요? 본인 좌우명? 좌우명은 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로 썼는데 영어로 해보지 한번. 포지티브 마인드. 밖에서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탔었는데 혹한기 예. 훈련을 하고 나서 추위를 많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아, 올겨울에도 한번 더 해야 된다 그죠? 제대하려면. 아닙니다. 아닙니까? 왜 안 해? 안 해도 돼요 이제? 집에 갑니다. 제대가 언젠가요? 내년 1월 8일입니다. 아, 1월 8일. 아슬아슬하다 그죠? 예. 어리고 철이 없어서 생각을 못했던 것을 군대 와서 많은 생각을 하고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다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사회를 다시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전우들과 같이 함께 생활을 하면 사회성도 길러지고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군대 오셔서 꼭 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지금 조금 있으면 한 달 뒤에 우리 네오반장 전향한다, 그죠? 예. 자, 네오반장한테 한마디 합시다. 김성윤 병장님, 최재호 병장님. 다음 주 유격입니다. 제대로 받고 갑시다! 충성! 상병 최민구. 아, 네. 군대에서 총을 많이 써봤어요? 칼을 많이 들어봤어요? 총보단 칼입니다! 부대원들이 먹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 어떤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자탕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 감자탕? 예! 아, 아까 이등병도 감자탕이 잘 맛있다고 하던데. 예! 좀 먹어보고 좀 아니다 하는 것도 있어요? 안 좋아하는 것도 많지만 특히 매생이 굴국을 싫어합니다! 아, 매생이 국도 부대에서 나오나요? 부대에서? 저도 딱 한 번 해봤습니다. 부모님한테 이렇게 음식을 해준 적 있나요? 한 번 있습니다. 아, 어떤 음식 해줬나요? 어머니 생신에 미역국 해드렸습니다. 아, 미역국? 예. 아, 어머니 좋아하시던가요? 맛은 없었지만 좋아하셨습니다. 아, 왜 맛이 없었어요? 취사병 맨날 그 음식 했을 건데. 취사병 초창기 때입니다. 아, 초창기. 여자친구한테 자신 있게 해줄 수 있는 요리? 감자탕입니다. 무조건 감자탕? 무조건 감자탕입니다. 아, 감자탕 가장 자신 있어요? 예. 본인만의 감자탕 끓이는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비법 같은 게 있어요? 제 군생활 기밀입니다. 군생활 중에 조리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사회에 나가서 이 기술을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취사병이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감자탕입니다.
얻은 게 있다면 작은 것 하나하나 대한 사소한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고 그리고 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남을 또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매일매일 바다를 보게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바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바다를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적을 생각합니다. 적을. 아,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잘 돼가는 여자친구는 있습니다. 아, 잘 돼가는 여자친구. 현아야, 안녕. 우리가 비록 메신저에서 알게 되었지만 인터넷상에서 나도 막 사랑 고백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나는 만남을 가지고 너를 마주보고 고백을 하고 싶었다. 휴가가 얼마 안 남았구나. 만나서 우리 꼭 잘해보자구나. 만나기는 해봤어? 보기는 봤어? 아, 안 봤습니다. 초서 병자 김서민. 얼마나 남았죠 대대가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예. 아, 그러면은 입대할 때 생각이 나요? 입대할 때? 군 입대할 때?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가 군 입대 전에는 94kg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한 20kg 정도 빼서 살을 많이 뺀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빼다가 이렇게 병장님 다시 찌고 하려는데 그러지도 않았네요. 자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자기 관리. 제대 한 달 남았는데. 예. 아, 지금도 계속 자기 관리를 하고 있나요? 자기 관리를 하던 중 유격 간다는 통보를 받고 지금 중단했습니다. 중대장님, 지난 소초 제가 야간 대기를 맡았었는데 이렇게 군생활 말년에 유격이라는 좋은 추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한기로 충분할 줄 알았었는데 유격을 주셔서 정말 지루했던 군생활 조금이나마 설레고 기쁩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해서 마지막 남은 ATT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성! 병장 하지훈! 지난 군 생활을 돌아봤을 때 저에게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바로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군 생활을 하기 전에는 뭐 마음먹은 것이 있어도 쉽게 실패하고 운동 같은 것도 뭐 3일, 4일 뭐 안 가고 쉽게 게을러지고 그랬었는데 군대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인내하게 되면서 난 뭐든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기개발을 통해 자격증도 딸 수 있었습니다. 아, 자격증 어떤 것 땄죠? 컴퓨터 관련 자격증으로 워드 프로세서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두 개를 획득했습니다. 군대 들어가기 전에서는 그냥 막상 그냥 관광지 중에 하나로 그냥 보던 바다가 제가 군인으로 들어왔을 때는 지켜야 되는 그런 바다로 인식당하게 돼서 약간의 뿌듯함과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전 53사단 장병 모두 다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성! 일병 박민수. 군에 들어오기 전에 일단 생활이 좀 게으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군대는 일단 정해진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약간 이제 그런 틀도 있지만 이제 점점 변해가면서 자기가 부지런해지고 이제 인생을 자기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는 이제 보금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나라 힘이 없어서 이제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이제 저 같은 국민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나라를 지키다 보면 이제 확실히 지킬 수 있고 자주를 수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입대 보면 확실히 변한 것도 많고 이제 느끼는 것들, 배우는 것들이 많으니까 일단 한번 입대해서 이제 점점 배워나가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충성! 소대장 소위 김종현입니다. 소대장님은 저 소대원들 이렇게 그 보살펴 주시는 본인만의 노하우나 이런 게 있나요? 아무래도 저는 좀 다른 장교분들과는 다르게 병사 생활을 거쳐서 장교가 됐습니다. 아, 병사 생활을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게 어떻게 되나요, 그게? 저는 출신 자체가 간부사관 출신입니다. 아. 병사나 부사관에서 장교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장교가 됐고
저 같은 경우는 강원도 인제에서 병사 생활하다가 예. 상병 계급에서 장교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중대장님께서 병사였는데도 너무 멋진 분으로 보였습니다. 항상 젠틀하시고 남자답고 군인다우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 나도 한번 저렇게 저런 분처럼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한번 지원해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공이 중국어라는 외국어였고 그 부분 때문에 유학도 4년이나 다녀온 터라 부모님들께서는 공부한 게 아깝다고 많이 좀 반대를 하셨는데 제가 공부해왔던 중국어를 군대에서도 쓸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제 스스로 너무나 하고 싶은 일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어머니보다는 아버지, 물론 어머니가 좀 섭섭해 하시겠는데 아버지한테 늘 못한 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하고 싶은데 남자 대 남자다 보니까 좀 쑥스럽고 어색하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한 것 같은데 시원하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충성! 저는 선후임 간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특히 중대 9호로 저희는 공동 운명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이 됐건 이런 자리에서 또 동시간에 동장소에서 이렇게 선후임관으로 만난 것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또한 인생을 영원히 영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 운명체적인 그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대원들아, 중대장이다. 그 매번 병력 관리를 함에 있어서 중대장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그 공동 운명체라는 말을 말을 통해서나 아니면 행동으로 실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중대장이 항상 얘기했듯이 지금 이 시기에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순간 안주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중대장은 중대장으로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번 최근했던 거야. 항상 건강하고 전역하는 그날까지 중대장 밑에서 항상 열심히 군 생활을 해줘서 더욱더 전투력이 발전되고 또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대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 파이팅! 파이팅!